안녕하십니까. 낭만정원사 킴입니다. 온도가 내려가는 겨울이 되면 신발 안쪽과 바깥쪽 온도 차이로 꿉꿉했던 작업화가 더욱더 꿉꿉해지는데요. 이번 영상은 작업화를 뽀송뽀송하게 말려주는 신발 건조기 업방싱 후 한 달간 사용 후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좀 신발이 뽀송뽀송했으면 아 정말 기분 좋겠다 생각이 제일 들었는데, 신발 건조기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. 아 비싼 거는 아, 정말 비싸더라고요. 근데 찾아보니까 진짜 저렴한 게 나와 있어 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발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땀이 차니까, 그리고 발에 그 물집 같은 것도 잡히고 가렵고 이래가지고 아 이거 개선을 하면 삶의 질이 좋아질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 구매를 해달라고 했거든요. 사용설명서 이렇게 나와있고요. 아, 신발이 좀 잘 말랐으면 좋겠습니다. 비가 온다든지 신발이 한번 꿉꿉해지면 아, 안전화는 또 잘 마르지도 않죠.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. 오, 깨끗하시겠다. 가격은 1만원대 만원에서 만원 얼마 줬나? 예,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. 이런 식으로 뽀송뽀송 말겠다가 침 신으면 아 진짜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발냄새도 사라지고 안에서 사는 뭐 세균이라든지 이런 게 번식을 좀 잘못하지 않겠습니까? 저렴하게 잘 산 것 같긴 한데 성능이 뭐 단순하지 않겠습니까? 아 근데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아 이거 220V 겸용인 것 같습니다. 코드는 120에서 220 코드로 예, 교체했고요. 그리고 이건 전원인 것 같고요. 정지인가? 이거는 근식인가?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넣으면 뭐 원리는 드라이기처럼 간단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. 그래 타이머가 있어가지고 120분 맞춰놓고 한번 신발을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요. 아침에 이렇게 신발을 바짝 예, 말려서 신으니까 훨씬 좋고요. 예전에는 진짜 한겨울에 반지하 빵인데 보일러 고장난 그런 느낌의 그 신발이었는데 아침마다, 지금은 완전 뽀송뽀송하게 작업화를 신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. 타이머가 있어서 뭐 가열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. 외출하실 때 그때 신발을 말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만족합니다. 신발이 뽀송뽀송해서 예, 신을 때마다 아침마다 기분이 좋습니다.